하나, 둘. 잠깐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제 3회차 문제였죠. 그러니까 41번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건축제한에 대한 거였고요. 먼저 그 답은 다 하시니까 요약집 쪽수 쓰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41번은 그러니까 86과 38, 86쪽과 38쪽에 있고요. 42번은 38, 44번은 43번은 세모 하시고, 뭐 그 중에 동그라미 2번만 84. 다음 하세요. 44번이요. 44번은 이제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45번은 57, 46번은 43, 47번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다음에요. 48번도 흩어져 있고, 동그라미 2번은 97. 49번은, 동그라미 1번은 60. 동그라미 2번 이하는 91. 50번은 65. 50번 중에 동그라미 2번 98, 동그라미 5번 98. 이렇구요. 다음 하세요. 51번은 100 그리고 71, 100쪽과 71에 있고요. 52번은 95, 그 다음에 53번은 137, 138, 137과 138에 있고요. 그 다음에 54번은 110, 110, 55번은 139 그리고 116, 139와 116, 56번도 139 그리고 117, 139와 117, 57번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58번은 동그라미 1번은 139, 동그라미 1번은 139, 동그라미 2번은 127. 그쪽들이 있고요. 59번, 동그라미 1번 146, 동그라미 2번 152, 동그라미 3번 151, 동그라미 4번 152, 동그라미 5번 186. 그렇고요. 60번은 153, 61번은 198. 넘어가세요. 야, 62번 198, 63번 198, 63번 중에 동그라미 5번은 159, 64번 네 가운데 박스를 빼고 나면 아무튼 큰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동그라미 투기괄지구에 178, 두 번째 동그라미 사업시행자는 197, 세 번째 동그라미 특별시장 183.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65번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 동그라미 4번 292, 66번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67번도 흩어져 있고, 그 중에 동그라미 5번은 330, 68번 297. 넘어가세요. 69번 264, 70번 294. 네, 한 문제가 이만큼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요. 71번 298 그리고 330, 298, 330, 73번 244, 74번에 동그라미 1번 242, 뭐 넘어가면서 다 그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214와 247, 214와 247, 76번 250,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3번은 218, 77번 253, 229, 253, 229. 넘어가세요. 78번에 동그라미 1, 2번 흩어져 있고, 동그라미 3번 235, 동그라미 4번도 235,
동그라미 5번 260, 그러니까 79번 304, 80번 317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니까 오늘 이제 주택법부터 보도록 하시죠. 그니까, 65쪽이, 65번 문제죠. 그니까, 136쪽에 65번입니다. 뭐, 다, 내용들이 다 주택에 대한 내용들이네요. 뭐, 다 아십니다만, 그래도, 그니까, 직접 보고 하시면, 그니까, 292쪽, 잠깐 보시죠. 292쪽, 291쪽, 291쪽도 조금 걸려있고요. 그니까, 291쪽이요. 그니까, 주택에 불려.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니까,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공동주택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다 씁니다. 전부와 부속토지 공동주택 307호만 쓰는 거죠. 일부와 부속토지 공동주택에 아 연다가 있고요. 다는 다세대이죠.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그러니까 연다 660 초과와 이하로 구분됩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92쪽.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재원과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그러니까 민영주택 그러 나누죠. 첫 번째 표.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사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요. 국민주택에 두 가지가 있죠. 공적 주택 건설은 85 이하와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가 있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그러니까 100 이하로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보세요. 65번.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은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부속토지를 말한다. 맞죠? 아, 지금 136쪽이요. 103, 문제집 136쪽에 65번이요. 예, 그니까 첫째 주에 국토계획법, 둘째 주 개발법, 셋째 주 주택법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니까 동그라미 3번, 그니까 민영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맞죠? 그니까 동그라미 4번,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주거 전용 면적 1호 1세대당 85 이하이죠. 85 이하인 주택, 괄호 넘어서을 말한다. 네, 둘째 줄에 있는 괄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색이 아닌 읍면에서는 1호 1세대당 주거전용적 100 이하를 말한다. 100 이하여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국민주택 1안, 사승급구형, 그러니까 뭐 작은 숫자 1,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그러니까 주택, 사선급구형,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겁니다만, 하려면 다시요. 동그라미 5번, 국민주택 1안, 사승급구형, 국에다가 숫자 1-1,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 사승급구형, 또는 국가에다가 1-2, 그러니까 1-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사승급구형, 국에다가 숫자 2번, 2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가 되는 거죠. 출판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었거나, 그러니까 일라실, 일라시 공적 자금이 들어간, 그러니까 2번 85 이하를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답은 그러니까 4번이었고, 그러니까 68번요, 66번, 그러니까 주택법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공구별로 분할,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단지의 주택 호수는 전체 세수가 400x 이상인 주택 단지인 경우로 해당한다. 그러니까 전체 세수 둘째 줄 얼마 이상 단지를요? 600 이상 단지를 그러니까 전체 줄 공구별로 분할
분할 위에다가 얼마요? 300 이상 쓰시고요. 600 이상을 300 이상으로 끊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틀려서 답이고, 동그라미 2번, 토지임대부, 토지임대부, 분양, 분양, 주택이란 분양, 콘크리트는 썰어서 받았어요. 양도 받았습니다. 근데 토지는 빌려 쓴다는 거죠. 분양주택이란 사성급구요. 토지의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사성급구요. 건축물 및 복리설, 건축물 및 복리설, 그러니까 두 번 읽는 거 다 시험이구요. 두 번 읽는 게 아닌 거는 잉크구요. 아,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도 시험장에서 연필로 뭔가를 표시하면서 풀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바퀴에서 갖고 와서 이걸 다 집어 넣었다가 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는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중에는 표시를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니까 그것들도 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도 또 하나 표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셋째 줄 계속이요. 사성 건축 부분에 건축물 및 복리설, 건축물 및 복리설에 대한 소유권. 근데 꺽쇠,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내려오죠. 우리 시험에서는 뭐 꺽쇠, 괄호 이런 것들을 잘 안 놓고요. 는,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땅 주인 따로 있고 콘크리트 주인 따로 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니까 3번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사성급구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업계획 또는 대조성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성급구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조성 사업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3번도 맞아요. 원래 7가지가 있는데, 법이 엉망진창이에요. 7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도 써놓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두째 줄 끝에 국의 숫자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의 숫자 2번, 국세 들어간 한국토지대공사, 그 다음에 지에다가 숫자 3번, 3번 지방공사, 등에다가 숫자 7번 등록사업자 등이고 4, 5, 6 세 가지가 또 따로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별도 문제로 따로 별도 내용으로 따로 써져 있고요. 동그라미 4번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난방시설 등 단지 안의 기간시설,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중요한 파이프들은 뭐고요? 기간시설, 연결시키는 시설, 가지간자, 사이간자, 뭐고요? 간선시설. 동그라미 5번, 장수명, 장수명, 주택이란,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장수만세가 아니라 콘크리트 장수만세 이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사성급구요. 입주와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답은 1번, 그러니까 67번이요. 주택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 문제는 각 법마다 하나 정도씩은 나오지만 뭐 이렇게 막 세 문제 연장 이렇게 나오는 데는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인한 도시화 및 이주 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하나 더 쓰면요. 그러니까 60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아래다가 다음 네, 세 줄을 쓰시고요. 무슨 시의 10년 방침입니다. 도시군, 특광시군, 군이 아니라고요. 시 차원의 방침입니다. 시에 뭐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또 6개 광역시, 그러니까 수원 등 대도시, 소규모 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뭐 10년짜리 방침이니까 당연히 뭐고요. 그러니까 뭐 5년마다 검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통통 털어서 딱 두 번. 근데 이것 갖고는 시험 나오지 않고요. 대도시장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대도시장도 도지사 승인 받는 게 두 번이 있고요. 아무튼 소규모 시장과 대도시장은 집 있어라 누군가에게 도장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가 있겠죠. 시 차원의 계획이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공주시 에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자로 본다. 큰 문제 없겠죠. 같이 한다고요. 이제 실제 내용은 뭐냐면 그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아직 다 안 치렀다.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주택조합 주택조합 괄호 넘어서 2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 사업주체로 본다 맞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건설할 때 주택조합 혼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주택조합이 건설의 등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별로 의미 없고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여기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뭐 이 경우 둘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동그라미 4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사업사채는 모두 다 효력을 상실한다. 다 X요. 또 모두 다는 뭐가 모두 다요? 뭐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두부터 뒤에 것 싹 X요. 그러니까 그 두째 줄 상환사채는 효력 유지 쓰시고요. 효력을 유지한다. 만약 효력을 상실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죠. 빨리 나가서 뭐하고요? 등록사업자 하나 챙겨놓고요. 돈 있는 대로 다 땡겨놓고 그다음에 나쁜 짓 해갖고 등록 말소돼버리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독을 그냥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데 안타깝게도 효력을 유지 안 됩니다. 돈 빌렸으면 집을 갚아줘야 된대요. 집으로 갚아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68번이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해당 대지 소유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에 대한 법이 뭐가 있고요? 집합건물법이 있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의 매수 청구를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복사를 한 게 있죠. 또 이제 그 주택법 내용에 이제 또 건축법으로 가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뺏을 수 있다는 거죠. 요약집 몇 쪽이요? 297쪽이요. 297쪽에 5-16이 있죠. 5-16 있습니다.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팔면은 팔 때 콘크리트만 파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도 같이 파는 거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칸, 대지 소유권 갖고 있어야 된다. 첫째 줄,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있어도 사용 승인을,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칸이요.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다 확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칸, 주택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95%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다 합리적 가격을 제시해서 다 합리적 가격으로 다 사들인 거죠. 5%만 그 사람이 너무 세게 버틴다고요. 그 사람 걸 매도 청구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땅을 뺏으러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100% 사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만 치르면 되는 거죠. 아무 걱정 없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 몇 퍼센트 사용 권을 갖고 있고요.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 15%를 더 추가해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100년 된 사람 것도 다 뺏어 먹을 수가 있고 100년, 200년, 뭐 1000년 된 사람 것도 다 뺏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80% 이상 상태에서 아직 95% 가지 못했다고요. 95% 미만 상태의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몇 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0년 미만인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고 10년 넘은 사람 것은 뺏을 수가 없다. 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뺏으러 들어갑니다. 뺏으러 들어갈 때 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매수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가격은 뭐로 하고요? 시가로 하죠. 당사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가격이요. 소재 확인 곤란, 땅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줄상 신문에 유예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매수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가 있습니다. 본다. 뭘 본다고요? 어떻게 본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땅값만 주면 소유권 가지고 넘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땅주인하고 연락이 됐어요? 소재 확인이 곤란하잖아요. 어디다 줘요? 법원에다 주죠. 법원에다 맡기면 맡기는 순간 소유권 자동권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경과 화살표 매도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네, 그게 뭐냐면 법원의 공탁인 거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은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시가 합의에 의한 가격이고 이거는 두 번째 점은 그러니까 땅주인하고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맡길 때 합의에 의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고요?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게 되고 돈을 줬으니까 소유권 넘어오고 법원에 맡기는 순간 소유권 가져오는 겁니다. 더 이상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문제, 이제 문제 와세요. 68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거구요. 해당 대지에 소유권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사전 거구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잉크들 다 빼야죠. 그러니까 됐다고요. 출판요. 딱 이거죠. 80% 사용권은 됐다. 80% 사용권은 승인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냥 이겁니다. 잉크는 잉크고 시험은 시험이고 잉크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 과로 넘어가세요. 의 경우에는 95% 이상 소유권 확보하고 과로가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 내려왔죠. 쉼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거고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7번요. 주택조합은 얼마 이상의 소유권이요? 95% 이상의 소유권이죠. 사용권은 아니라 여기서는 소유권인 거고요. 동그라미 2. 위 1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와 사전거구요. 위 2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전거구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판요. 여기는 이미 95%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 기간 관계없이 5% 미만 땅. 여기는 80% 사용권은에서 95% 사용권은 됐으니까 뭐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땅. 다음 아세요. 다음 질문이요. 동그라미 4번. 위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 95% 미만. 아이고 이러면 그런데요. 동그라미 4번. 위의 동그라미 1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후 따라서 첫째 줄 위의 동그라미 1 거기에 얼마 이상이요? 8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미만이고요? 95% 미만이죠. 사용권을 확보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선거구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사선거구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만 사선거구요.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년 이전, 그러니까 12년, 15년, 10년도 넘게 가진 사람 것은 뺏을 수가 없고 그 사람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즉 10년 미만 사람 것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위 3, 4의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1개월 X,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선 그구요. 그 다음에 그 사에다가는 세모하시고 그 뒷내용은 이제 엄청 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꺼리도 안,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없고요. 동그라미 1번 첫 두 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가 있습니다. 뭐 써져 있으니까 읽기는 뭐 있겠습니다만 세모는 했고요. 세모요. 셋째 줄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지 대상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소유자가 매도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번요.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의 기관시설,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죠. 그러니까 기관시설, 간선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깥에 도로가 있고요. 단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수도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에도 수도 파이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수도 파이프들이 뭐고요? 기관시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부분이 뭐고요? 그러니까 사이간자, 가지간자, 그러니까 간선시설이죠. 그러니까 간선시설, 이 집 장사 도와준다고요. 간선시설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대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틀린 게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만 시험 나왔고 동그라미 1번 세모, 3번 세모, 4번 세모, 5번 세모 그러니까 시험 나온 적 없고 또 그렇게까지 뭐 세부적으로 아예 갈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만 나왔고 동그라미 2번 간선시설 설치 문자로는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도로, 상하수도 여섯 글자 누구고요?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지방자치단체 표시하시고요. 사선 긋고요. 끝났죠. 도로,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다 끝났죠. 동그라미 2번 앞에요. 국가 짝대기 우체통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뭘 묶고요? 우체통. 동그라미 2번 앞에 국가 짝대기 우체통. 국가는 우체통을 묻어주고요. 나머지는 다 나머지 사업자들이 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1년이 아니라 3년이랍니다. 뭐 근데 뭐 예를 읽는 것보다 저리과 관련된 조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약집 264쪽을 보시죠. 뭐 그걸 앞뒤를 내면서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 여기에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집 264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을 필요 없다고요. 문제 저건 안 봐주셔도 되고 뭐 있으니까 다 보시죠. 요약집 264쪽에 8번 그러니까 부대시설, 공리시설, 기관시설 구분 그러니까 첫 첫째 줄에 부대시설 공유시설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관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왠가 파이프를 얘기합니다. 가로 손가락 간선시설이란 그러니까 그 첫째 줄 끝에요. 밑줄에 주택단지에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슬퍼요. 당연히 그러니까 집장사가 지 돈으로 간선시설 설치하는 게 원칙. 그런데 찌끔만 지으면 찌끔만 더 좀 많이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것까지 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 간선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의무자 땡땡 사업자가 100호 걸어넘어서 이상 주택건설 또는 16,500 이상 그러니까 대조성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 설치해준다. 다만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로 사업주체가 동그라미 1은 또 뭐고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 포함해 설치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설치하지 않는다. 또 그러니까 점 그 아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요.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문제가 부담한다. 이용 도로 상하수도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1번 박스 1번 도로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우체통 나머지 파이프들 전기 파이프 통신 파이프 가스 파이프 난방 파이프는 해당 파이프 사업자가 합니다. 또 손가락 전기 간선시설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50, 50, 그러니까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화살표, 손가락, 간선시설은 사용검사일까지 그러니까 설치 완료 요암. 사용검사, 사람들이 물건,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와서 생활하기 위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간선시설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수도꼭지면 물이 나와야 된다고요. 오늘 아침 뉴스요. 어딘가에. 사용검사가 떨어졌는데 뭐요? 수도꼭지가 없대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수도꼭지가 없는데 사용검사를 내줬대요. 아무튼 뛰어난 지방자치단체예요. 네. 뭐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변기에 뭐 뚜껑도 없고요. 뭘 덮어 그냥 식구들끼리 대놓고 갇혔어.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있는 곳도 있답니다.
아무튼 가사 간선시설은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된다. 사업주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되 상환 기한은 해당 공사 사용 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간선시설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까지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고요. 그러면 집장사가 지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돈 내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몇 년까지 주장한다? 3년까지 한다는 얘기죠. 뭐 그거면 됐고, 그러니까 요약집에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온 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요약집에도 없는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우리가 갈 일은 아니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69번 문제에 예 동그라미 2번은 그니까 뭐 한두 번 나왔던 거고 나머지는 더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이요. 그러니까 70번 문제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결의와 리모델링 허가 기준에 관련된 동의 비율에 대한 사항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예, 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뭐 답은 1번이고 그러니까 요약집 294쪽이요. 뭐 다 아시는 거죠. 아,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해도 다 풀 수가 주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고 그래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94쪽 보시죠. 그러니까 294쪽 앞에 뭐 293쪽 붙고 있죠. 293쪽 아래 그러니까 5-6 리모델링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증축 리모델링도 있죠. 재수선 리모델링 하면 10년 지나야 되고 증축은 15년 지나야 되고 증축은 면적 1.3배까지 면적 1.3배만 할 수도 있고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까지 할 수도 있죠.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까지만 할 수도 있고 1.3배 1.15배 위로 3개층 이하 2개층 이하까지 붙일 수가 있죠. 다음 장 와서요. 다음 쪽이요. 294쪽 5-7 리모델링 주체 어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전세대 개나리단지가 있다고 치죠. 전원 동의가 나왔으면 따로 더 뭐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고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전원 동의 했으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부 찬성, 그러니까 일부 반대라고요.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 추진기구를 만들어야죠. 리사모,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그로부터 몇 년 안에요. 그러니까 2년 안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신청 누르라고요. 그러니까 표의 절 아래 끝에요. 닐리리아 닐리리아 닐리삼이 있죠. 닐리리아 닐리리아 닐리삼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알리면 얼마고요? 2, 3, 2죠. 리리삼입니다. 리리삼이죠. 조합 만들 때 얼마요? 3분의 2. 그러니까 포기기 신청 때 얼마요?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됐습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각 동별 과반 결의 여기서는 각 동별 2분의 1 이상 결의 동마다 과반과 2분의 1 이상. 왜요? 몰라요. 무슨 차이가 있고. 그냥 육군주사 아저씨 졸은 거죠. 그거 말고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문제 와서 70번 답 1번이고 됐죠. 지금 이거면 됐죠. 이걸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294쪽 5-7 그 표를 5번을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게 공부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70번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71번이요.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설명 중 틀린 것은 있고요. 뭐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주택상환사채 상환기한은 2년 X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298쪽이요. 엥? 어디죠? 298쪽이요. 그러니까 298쪽 아래 5-19 주택상환사채가 있죠. 그러니까 8688 일기 신도시 때 그 뭐요? 그러니까 집 그러니까 선건설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집 지을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서 쓰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선 분양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 상환 사채예요. 회사채이죠. 집 짓는 회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법이니까 무슨 법이 있고요. 상법이 있죠. 상법은 그냥 이쪽에 대한 일반법이고 개인끼리도 돈 빌리고 회사에서도 돈 빌리고 국가에서도 돈 빌리고 하는 것들 자주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뭐,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얼마? 5천원만 빌려줘. 내가 급히 필요하거든. 알았어. 그래서 5천원 빌려줬습니다. 그때 내려와서 그러니까 어저께 돈 빌려준 거 5천원 오늘 가져왔어? 근데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너한테 줄 건데 내가 돈으로 안 주고 집으로 줄게. 우리 집 와서 우리 집이 5억이니까 5억분의 5천원 어쩌면 어떻게 네가 지분으로 갖고 가. 그런 경우 자주 있어요? 없죠. 지분으로 돌려준다. 특별한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 있고요? 주택법에 있고 그러니까 주택법이 특별법이죠. 그래서 그 뭐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뭐 그런 건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국민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국민 A1, A2 등에게 이쪽에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종이딱지를 쳐야죠. 종이딱지에 뭐 A1, A2 이름 써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 써져 있는 건 당연하죠. 돈 빌리는 회사가 누가 있고요. 투주택공사, 주공관, 건설회사, 등록사업자만 돈을 빌립니다. 뭐 P와 Q라고 하죠.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돈 땡겨 쓰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토지공사는 망하지 않죠.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모두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됩니다. 일정기간 지나서 근데 이 계약 체결일 너한테는 그러면은 저 소나리 단지가 몇 호로 줄게. 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 아무튼 공사 다 끝나서 이분이 딱지를 내면 뭐로 갚는다고요? 주택으로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주택 상환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 딱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지라고 다 투기는 아니고요. 여기 뭐 얘만 투기 딱지라고요. 왜 그러냐면 8688 당시에 그러니까 87년이요. 87년 최저임금이 월 9만원 많이 잡아서 월 10만원 그래서 연 한 푼도 안 쓰면 120만원 그걸 30년을 모으면 얼마예요? 3,600만원이죠. 그래서 30년 월급. 집장사가 딱지 판대. 뭔 딱지? 저 딱지 사면 나중에 집 된대. 알았어. 그래서 30년 월급 툭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월급 어느 정도면 만족하나요? 초봉이요. 아주 잘 나가면 한 300만원 잡아보자고요. 300만원이면 지금 30배죠. 30배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여기 초기 누가 돈 빌린대. 돈 빌려 쓰고 싶대. 돈 빌려주면 나중에 집으로 받는데 얼마? 10억. 현찰 10억 바로 낼 수 있는 사람. 나도 침대 밑에 크랙스 20통씩은 있으시죠? 예, 아무튼 그렇다고요. 이제 아닌 분도 한두 분 계시지만 아닌 분 우리나라 극히 일부요. 99.99%요. 우리나라 0.01% 분들은 침대 밑에 크리넥스 통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요. 집이 없어요. 극빈층들이에요. 여기에 모든 생활을 걸고 있어요. 아니죠. 투자 목적인 거죠. 투자 투기 목적이니까 돌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A1은 이것을 B에게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양도할 수 없다. 투기 목적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양도할 수 없다가 이쪽에 있는 특별한 내용이고 그래서 주에 뭐로 걸리게 되고요. 무이사 저조, 공급 질서 교란 금지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요, A2는 모잠비크로 이민 갑니다. 모잠비크로 이민 갈 때, 딱지 갖고 가면 모잠비크 정부에서 집 주는 거 아니죠. 그때는 C에게 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김영진권, 둘이 알아서 찌직찌직 X요. 둘이 알아서 찌직찌직이 아니라, 뭘 해야 되고요? 계약 변경을 해야죠. 지금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었어요? 이쪽 Q로 하면 A2와 Q의 계약이었잖아요. A2와 Q의 계약을 A2가 Q 찾아가서 C에 서류 내고 그다음에 외무부, 법무부 그 이민 관련 서류 내고 이렇게 해서 나 이민 가기로 했으니까 그동안 반가웠다, 즐거웠다.
아무튼 이제 C하고 잘 놀아라 라고 해서 누구와 누구의 계약으로요? C와 Q의 계약으로 뭘 해야 돼요? 계약 변경,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계약 변경, 명의 변경은 어디다 하고요? Q가 갖고 있는 장부에다가 하는 게 우선이고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김영증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종이딱지 채권에도 A2 대신에 C 이름으로 써놔야죠. 장부에 써야 명의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채권 쓰는 거 아니라고요. 나중에 근데 두 번째로는 김영증권이니까 채권에도 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원부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문제 와세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71번 그러니까 주택상산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새로운 근무생업상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인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생거구요. 주택상산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판형 양도할 수 없다. 사고팔 수 없다. 그런데 사고팔 수 있다. 사고팔 수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가 있겠어요? 상속과 이일이 있죠. 그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 아,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냥 상속과 2일이면 된 거죠. 뭐 상속과 2일이 뭔 소리고요? 여기 안 써졌나요? 예, 안 쓰셨군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전매 제한, 그게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그러니까 세대원 전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소로 이전 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세대원 전의 해외로 이주 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사생거고요. 주택상한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3번 주택상한테 상호기간은 그러니까 2년, X,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상급이요. 주택상한테 상환할 때 그러니까 주택상환 채권자가 원하면 주택상한테 채권, 주택상환 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집으로 갚는 게 원칙? 나는 콘크리트 싫어. 돈 줘. 그러면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등수사업제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다음에 괄호 열고요. 그 말소의 효력은 괄호 닫고요. 뭐 효력이가 또 얘기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잘못해서 등록 말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 주는 건 유효하죠. 또 이 사람이 집을 그러니까 이 PQ가 집을 줘야 되는 건 유효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 A1, A2가 집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집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 나쁜 짓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택상환세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토지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세 발행계획 수립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생거고요. 이 경우 등록사업에다가 민간 쓰시고요.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의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자는 기준에 맞고 사생거고요. 그 기준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금융기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세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선 긋고요. 예, 아무튼 이 전체를 다 그냥 보자고요. 그다음에 주택상환세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다가 특별법 쓰시고요. 이 법 주택법이 특별법이죠.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상법에다가 일반법 쓰시고요. 상법 일반법 왜? 그러니까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고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과 이제 그 뒤에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